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의복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유임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유임식을 거행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만 본다면 결코 거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직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은 부족하고 흠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성결하게 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흉패를 붙이고 기름을 부어 거룩해졌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외적인 의복으로 가린다 해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유임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보면 위임식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재물은 흠없고 순전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재물을 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재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염되지 않는 순전한 상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나 물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본문처럼 오늘날 우리는 제사도 재물도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모든 것은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것은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정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 정결하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속죄의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마음의 통회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임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택하여 부르심도 은혜이고 사명 주심도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 세워질 만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대속의 제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속죄제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모세를 통해 숫송아지를 회막에 끌고 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직접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아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모든 제단 밑에 쏟아 놓음을 통해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감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동도 달라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제사장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기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